오늘 말씀 시편 99편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9편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향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여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가졌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하신 해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마지막 절을 보니까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각 집이 아니라 성산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성산에서 드려야 돼요. 성산이 어디예요? 시온산이라고 말하는 저 예루살렘인가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보좌로 좌정하신 곳이 성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거냐 하면 보좌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있는 자가 되어진 걸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자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인 거예요. 내가 어디 살고 있고 우리 집에서 하는 거 이건 육체고 실제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우리 육체가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 입술이 육체의 입술로 주님 앞에 노래를 드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영혼의 예배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 영적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죠. 산재물로 드려진다라는 이 산재물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산재물이 되어진다라면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어디에 있는 자를 의미해요? 세상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곧 하늘에 앉힌 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곧 성산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배를 생명 있는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에 예수님 앞에 가서 막 찬양을 드리는 자를 기록하고 있는 거.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 이게 예배거든요. 우리가 오늘 311장 찬송을 부르면서 너 뭐 드리겠냐 했을 때 뭐 드리냐 된다고 하는 걸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생명을 산 제물이 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거. 그 산재물로서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바로 성산에서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 성산에서 예배할 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 말이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예배를 절대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함을 입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으려면 예수님의 피로 새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지만 바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덧입은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99편 맨 마지막에 하고 있는 건 결과예요. 우리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예배의 삶이 되어지는데 그 예배의 삶은 바로 성산에서 드리는 삶이요 거룩하신 주 앞에서 드리는 삶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성산에서 예배 드리려면 너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1절에 오늘 말씀을 보니 주께서 다스리시니 주께서 다스리시니 라는 말은 주께서 보좌에 앉으시니 통치자가 되시니 이 말이죠. 그랬더니 만민이 떨 것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 보좌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통치와 나라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 위로 세우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지게 하셨다는 말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게 했다라고 할 때 이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와서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아직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들도 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머리가 되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이든 모든 자들은 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다스리게 되니 만민이 떠는데 왜 떨어요? 주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리로다. 주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셨다. 천사들 사이에 자정하셨다. 보좌가 하늘에 있는데 계시록 4장을 보면 보좌가 있는데 천사들이 둘러섰고 무지개가 그 뒤에 둘러섰다. 이런 말로 그 보좌를 표현하고 있죠. 이 보좌가 둘러서 있는 곳에 천사들, 그룹들이 있어서 그 그룹들이 무엇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찾아보면 되겠어요. 에스겔이 천사들에 대해서 보는데 이 천사들이 내 생물로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10장을 보면 1절에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그 그룹들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6절을 보면 가는 배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위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니까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었다고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는 배옷을 입은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서는 그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서 그 불을 가지고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는데 이 그룹이 보니까 바퀴가 있고 내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 내 생물의 얼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 나아갈 때에 전혀 그들이 자기 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고 있어요.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그런데 그 그룹 사이에서 뭐가 나왔어요? 손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손이 불을 갖다가 그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주었다. 이것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주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보좌에 앉았을 때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까 땅이 흔들리고 만민이 다 두려워서 떨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을 받아서 흰옷을 입은 자가 가지고 나아간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은 이 땅에 심판을 이루는 일을 가지고 불을 던지기 위해서 어저께 살펴봤었죠. 불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땅에 불을 던지는 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은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날아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주께서 이제는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임금이 되어져서 왕이 되어지고 통치자가 되어져서 이제 이것을 다스리게 될 때에 땅이 흔들리고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 떤다 라는 말은 주님이 가르기 때문이에요. 뭐를 가르느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자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가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땅이 흔들리고 진동했죠. 마태복음 27장 51절을 찾아보면 땅이 흔들리고 진동할 때에 바위가 터지고 할 때에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바위가 터지면서 52절을 보면 무덤들이 열렸어요. 그리고 자던 성조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무엇을 진멸한 거야? 마귀를 진멸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힌 것을 예수님이 갈라신 거예요. 완전히 쪼개신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귀를 심판한 것은 둘로 나뉘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연 사건도 된다라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둘로 찢어지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은 찢어졌어요. 마귀의 권세는 찢어졌어요. 진멸되었어요.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을 보여준 것이 그때 당시에 돌들이 깨지고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이에요. 그리고 무덤들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네모나고요. 돌로 만들어져 있고 돌이 막아져 있어요. 돌로 만든 무덤에 돌이 깨지면서 그 무덤에 죽어 있었던 자들이 나온 거예요. 한 무덤 안에 여러 명이 있어요. 살이 썩으면 뼈를 모아서 하얀 돌상자 속에다가 넣어서 그 안에다 놓나요. 그러면 그 안에다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또 둘이 생기고 집안 식구들이 한 무덤 안에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돌무덤이 깨지면서 뼈만 있었던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이거 뭐로 보세요? 뼈만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살이 없는데. 이것은 주님이 부활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실제로 그들이 영광의 몸을 입은 건 아니에요. 부활을 보여준 거예요. 다 썩어서 뼈밖에 없는 그러한 무덤일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살아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엔 다 그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더라.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말씀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였다는 이 말이 이제 죽은 자들이 그와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죽음을 깨뜨리셨음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은 사건은 죽음을 깨뜨리고 사망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있는가 하면 반면에 마귀는 완전히 진멸되어지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의 일이 한순간에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자들은 두려워 떨지만 어떤 자들은 기쁨으로 거룩한 성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가 되겠어요? 정말 잠을 자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돼야 되겠죠.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다시 일어날 거니까. 육체의 육이 없는데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잠자고 있는 거니까. 무덤에 있는 것은 보여지는 뼈다귀지만 하나님이 살리는 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 37장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인들을 마른 뼈로 보여주신 거예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데 아주 메말랐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덤 속에 있는 뼈들 중에서도 아주 메마른 뼈니까 살 소망이 전혀 없는 뼈죠. 근데 그 뼈들에게 주님이 에스겔에게 대언 내용을 허락하셔서 생기야 들어가라고 말하라고. 생기야 들어가라고 말하니까 그 뼈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뼈들이 일어나서 같이 연락이 되어지고 서로 뼈가 맞춰져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무덤에서 일어난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과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나 같은 얘기인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뼈가 뼈와 마주쳐서 나중에는 그것이 큰 군대가 되어진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고 도무지 구원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노예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져 있지만 이 세상에 종노릇을 하는 자가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내 교회로 삼은 영혼들은 그렇게 대언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들어가게 해서 그들을 살아 일어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생기로 들어갈 때 생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살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죽은 자 같고 마른 뼈다귀 같고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생명을 받기만 하면 생기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오늘 생명으로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입을 통해서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니 이 생명을 받으면 너희는 살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무엇을 찾고 있는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부활함으로 주셨는데 무엇을 찾고 있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느냐라는 거죠. 얼마만큼 생명을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은 도무지 소망이 없는 마른 뼈다귀도 군대가 되게 한다는 거를 에스겔 37장에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을 말했어요. 에스겔서에도 이사야서에도 이스라엘 회복을 말했는데 이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무덤문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더라. 이것은 우리가 잠자든 자들이든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 참으로 그 성소 앞에 하나님의 성산에 가서 찬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다 살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성산에 가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그 성산에 거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성산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그 성산에 들어갔거든요. 2절에 보니 시온에 계시는 주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모든 민족보다, 모든 권세자보다, 모든 능력자보다 높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 안에만 있다면 이 땅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온에 계신 주는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권세보다 뛰어난 자인 걸 나타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주로 모시고 있다면 그분의 왕권을 가지고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이 땅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은 율법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앞에 29절에 예수님께서 첫째는 그러면서 뭐부터 말을 했냐면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하신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늘 귀에 젖도록 보고 읽고 듣고 입으로 외치게 한 그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아멘.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게 바른 순서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번역한 게 맞는 거예요. 신명기 6장 번역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여호와라고 읽지 말고 이제 주라고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분 주예요. 유일한 주예요. 유일한 통치자예요. 유일한 나의 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법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은 자가 산재물로 드린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산재물로 드린 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지니까 내 마음도 드리고 내 목숨도 드리고 내 뜻도 드리고 그러니까 내 뜻 없어요. 내 마음 없어요. 내 생각 없어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에요.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드리는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죠. 주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백성들을 그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시편 99편 3절의 한 말씀처럼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라.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여러분 정말 성산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이름을 정말 나를 구원한 구원자를 내가 믿고 그분이 나의 단 하나의 구원자로 섬기면서 그분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고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거룩함을 입고 나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찬송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불의가 있는가? 불의하지 않은 자, 거룩한 자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천사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천사 숭배하죠. 율법이 천사로부터 말미암아 받았어요. 천사 숭배한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어떤 자예요? 에스겔서 28장 15절을 보면 처음 지음받던 날부터 그 모든 일에 완전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해도 아무리 온전한 척을 해도 우리 안에
불의가 있어요. 왜? 아담의 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이 죄인입니다. 우린 근본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숨어 있어요, 이 죄가. 근본이 죄인인데 이 죄가 숨어 있다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이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아주 온전하고 완전했는데 불의가 드러났거든. 우리가 뭔가 완전한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고 온전한 것 같고 잘 가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면 불의가 드러나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매일 나가서 주님 앞에 그 피를 힘입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불의가 드러날 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피를 덮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열심히 회개하면서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잊게 해서 그 피를 힘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자가 돼서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구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주 앞에 늘 엎드리고 늘 그 피를 힘입고 그래서 늘 성산에 거하고 늘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을 거룩함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속을 입은 자라면 어저께 구속받고 오늘은 이제는 다 됐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게 드러나면 감사합니다. 또 나의 부족한 불의가 드러났으니 또 예수님의 보혈이 나는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또 구하고 찾고 또 감사합니다. 아, 주님은 우리를 일곱 번째 일흔 번도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열심히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나아가고 그래서 내 안에 정말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졌느냐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생명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고 성산에서 예배드리고 거룩한 자로서 예배드리고 있느냐 이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거룩해야 돼. 5절에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오늘 이 시편 99편을 쓴 기자는 계속해서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끝에까지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는 거룩하시도다라는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죄는 절대로 보지 않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 거룩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너희가 그를 찬송하라. 그 높으신 이를 찬송하라는 얘기는 너 거룩해져야 돼. 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거룩해져야 되고 그래야지 그를 만날 수 있고 그래야지만 그를 찬송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을 지금 반복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든 민족이 다 떠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딱 구별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때 다른 뭇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떠는데 이스라엘은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6절에 보니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른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중보자인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의미는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사무엘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사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들에게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이들이 왜 하고 있어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죄악 가운데 있어도 그들에겐 죄사함이 있고 그들에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 그 이름을 부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주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자 이게 오늘 핵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만물은 주가 보좌에 앉으시니 떠나 이스라엘아 너는 기억해라.
우리에게는 모세와 아론 제사장이 있고 우리에게는 사무엘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가진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 선택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모세와 아론이 있어서 제물을 가지고 속죄일날 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속건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거룩함을 잊게 되어지고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기뻐하며 주님 앞에 안식을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범죄해서 잘못할지라도 주께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왔고 또 나단과 같은 선지자 뭐 무슨 선지자 무슨 선지자 선지자와 사사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케 하고 그리고 주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 시편 99편에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있는 것도 자랑스럽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모세도 아론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에요. 사무엘은 잠깐 있다가 갔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매일매일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도록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양육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없어도 우리에겐 그보다 더 크니 우리 주 예수님을 주셨어요. 아멘. 얼마만큼 예수님을 가지신 것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예수님을 만난 이 부르심, 예수님을 믿도록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잊게 하시고 나로 성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한 이 사건이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감사로, 감격으로 내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이 되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7절을 보니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 율법을 받고서도 그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자랑스러운데 우리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과연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가졌고 사무엘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그들이 잘못 행했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을 받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피를 흘리셨어요. 그 영원한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은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런 율법으로 제사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이 그냥 거저주시고 믿기만 하라. 그렇다고 그것이 거저줬다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가 얼마나 내게 가치 있게 귀하게 그 예수님이 내 목숨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고 나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면 그런 잔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에 있는 것도 자랑스러워하고 율법을 가진 것도 저렇게 자랑스러워해서 정말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주께서 응답했다라고 하는데 나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어떠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응답 안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주님이 외면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그분을 주로 섬기며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찾을 때 반드시 그분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 지어다.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단 하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시고 이제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시고 앉으셔서 심판하십니다. 십자가의 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고 십자가의 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갚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이 감격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이와 같이 엄청난 것을 내게 주셨는가. 다른 것 다 몰라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모세와 아론이 있고 사무엘이 있으면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그래서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그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더 큰 자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더 응답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더 큰 걸 주었는데도 그것을 큰 것을 가진 줄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이스라엘을 따라가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그 사랑의 가치를 아신다면 그때야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그거 안 되면 열심히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죠.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정말 가슴 절절히 느끼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내어놓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천한 인생들, 죄악 가운데서 죄 밖에 지은 것이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인처럼 오셔서 죄인처럼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와 저주와 그 사망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아버지여 믿지 아니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감사치 않은 아니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같은 크나큰 은혜를 금수와 포로지와 더러운 세상의 우상들과 거짓된 것들과 바꾸며 그것을 추구하며 따라가며 그 십자가에 돌을 쳐버리고 은혜를 쳐버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참으로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하늘나라가 내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예수님 안에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이 가진 그 권세와 능력을 받고 이 땅에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